지금 진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여 일이 지나면서 농어민들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. 관광객들까지 크게 줄어들면서 진도군 전체의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 군민들은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지원하고 위로하느라 자신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여러 차례 진도를 방문해서 이분들의 사정을 지켜보는 제 마음까지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. 오늘 세종청사에서 이 행사를 갖게 된 것도 진도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들어드리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. 앞으로 서울, 과천, 대전 청사에서도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농협과 수협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. 또한 정경련을 비롯한 경제 5단체들도 농수산물 구입 등 진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습니다.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진도 국민 여러분께서 더 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. 세종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서 청정지역 진도에서 생산된 질 좋은 농수산물을 많이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